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의삼TV 카타콤 선프로 목사 양의삼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3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양의삼TV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리로도 함께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서 저희가 서울의 소리를 또 따로 섭외를 해서 오늘 이 주제, 지난번에 저희 양의삼TV에서는 아마 서울의 소리에서도 화성수 변호사님 모셔서 특활비 공개하기 전에 한번 모셔서 방송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함께 또 송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우리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우리 남기업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남기업입니다. 오늘 아주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한편으로 화가 나고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하승수 변호사님 인사해 주시죠. 변호사님 소리가 뮤트가 돼 있어 가지고 안 들리네요. 네, 인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맞긴 맞습니다. 뒤에 책이며 서류며. 아, 저그 일단. 법조인들은 저런 그 서류 저런 서류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계신 네. 곳에서 줌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먼저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이 하기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너무 중요한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때 이거 뭐좀그 손을 타지 않겠느냐, 이게 마치 그 증인들 부르면 입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서류나 이런 것도 그러지 않겠나 했는데,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좀 이렇게 서류를 다 검토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소회라고 해야 될까? 어떠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 6월 23일 날, 이제, 대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가가지고, 16,700쪽 정도였던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검찰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손을 댔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받은 자료 중에 특수활동비는 이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그러니까 33개월치를 받았는데, 원래 33개월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예 없는 상태로 받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홈부수신비 다시요. 같은, 다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3 네, 그래서 일단, 몇첫 월부터 번째 몇 문제. 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첫 번째 문제는 자료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다 받았어야 되는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가 아예 서류가 한 장도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치가 아예 통째로 없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뭐, 저희는 증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서류가 대검은 4개월치가 없고, 중앙지검은 5개월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청 담당자들도, 그러면 이때 기간이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검찰총장은 이제 김수남 총장 시절이고요. 네. 그 박근혜 정권 시절이죠. 그리고, 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영렬, 그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물의를 일으켰던 이영렬 전 지검장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것도 일부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5월 22일 날 중앙지검장이 되는데요. 근데 5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날짜하고 금액은 남아있는데, 원래 이제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수령한 사람이 일종의 수령증을 쓴 거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령증이 없습니다.
한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쓴 걸로 돼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 당시죠. 윤석열 지검장 당시에 한 4천만 원 이상의 돈에 대해서 현금 수령증이 없는 상태로 그냥 날짜하고 금액 정도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로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임명됐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문제이긴 하지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에도 일부는 현금 수령인의 수령증, 영수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심각한 문제죠.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서류가 없다라는 문제가 이제, 사실 이거는 저희도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검찰청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서류 받으러 오시라고 안내를 하면서 자기도 머뭇거리더라고요. 자기도 머뭇거리면서, 근데 변호사님, 우리도 몰랐는데 밀봉했던 서류를 열어보니까 2017년 초반 자료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도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막상 직접 가서 보니까 실제로 없고, 중앙지검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담당자도 약간 당황하면서 우리도 소송 중에 있을 때는 없는 줄 몰랐는데 막상 이제 자료 공개하려고 보니까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치가 통째로 없고,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는 통째로 없고, 7월 24일까지는 영수증이 없는,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영수증이 없는 이런 상태였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중앙지검장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뭐 업무 추진비를 쓴 식당을 어디서 썼는지, 뭐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식당, 뭐 음식점에서 썼는지,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일단 그 카드 매출 전표죠. 업무 추진비는 카드로 쓰니까, 그거는 카드 매출 전표에서 한60% 이상이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리게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복사본을 줬는데, 그60% 이상이 아주 흐리게 복사를 해서 판독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였고, 나머지 판독을 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경우도 음식점 이름, 그러니까 상호죠. 상호를 가리고 복사를 했고, 또 사용 시간대, 몇 시에 사용했는지를 또 가리고 복사를 했어요. 사실 상호하고 시간대는 법원 판결문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건데, 예. 근데 이 상호 시간대를 가리고 공개를 한걸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호하고 시간대가 지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인데, 하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특수활동비 자료가 일부가 아예 그냥 없다, 사라졌다. 또 하나는 이제 업무 추진비 관련해가지고 복사를 흐리게 하고, 그리고 상호를 가리고 사용 시간을 가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 보면 검증을 어렵게 방해, 사실상 검증 방해를 한 거죠. 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일종의 정보 은폐 행위를 해서, 그두 가지 점이 일단 우리가 뭐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받은, 공개받은 자료에서 이제 두 가지 점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로 드러나서, 지난주 목요일날 기자회견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나, 저는 나아가서는 뭐 특별검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재직 시에 특활비 147억에 대한 거는 어땠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공개받은 자료는 소송을 했던 대상 기간이 불가피하게 이제 저희가 2019년 11월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자료만 소송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받은 자료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은 2019년 8월, 9월치는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받았고요. 그 내용은 지금 분석을 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아마 또 저희가 발표하고, 원자료도 다 인터넷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주로 그동안 대검찰청 특활비에 많이 관심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더긴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사실은 훨씬 기간이 길죠. 저희가 소송 대상으로 했던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니까, 그중에 검찰총장이던 시절은 이제 2019년 8월, 9월만 해당이 되고, 그 이전에 훨씬 더긴 기간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이 한 2년 2개월 정도 되는 겁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자료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자료를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하려면 자료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어떤 2개월치 특수활동비의 어떤 현금 수령증, 영수증이 없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를 흐리게 하거나 뭐 상호나 사용 시간대를 지운 상태로 이제 자료가 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뉴스타파랑 시민단체들이 검증 작업을 해서 꽤 많은 것들을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기자회견으로 공개를 할 예정인데, 다만 이제 저희가 문제를 먼저 좀 제기한 것은 자료 상태 자체가 엉터리거나 자료 자체가 아예 사라진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상당 부분은 뭐 일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범죄 행위라고도 저는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별도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자료는 사실 2개월치밖에는 해당이 안 돼서 그 이후 부분은 이제 지금 추가로 정보원 개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이제 대검찰청도 공개하겠다는 통지를 해온 상태라서 그 자료는 아마 8월이나 뭐 9월 정도면 아마 또그 나머지 자료들, 그러니까 2017년, 2019년 이제 10월 이후 자료죠. 10월 이후 자료는 또 공개가 될 겁니다. 10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포기했군요. 이미 뭐 대법원 그렇습니다. 판결이 예. 나왔으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비공개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일단 공개는 하겠다고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대검찰청 쪽의 핑계는 이제, 지금 그 앞에 자료가 공개한, 복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제 좀 공개 시기만 좀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으니 대법원을 바꾸겠군요, 윤석열이. 공개 자체는 지금 거부할 수 없는데,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이제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튼 지금 하나하나가 또 범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숨긴 거, 어떤 공개하기 전에 가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뭐 범죄를 구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빼먹은 거나 뭐 그게 빼먹은 이유가 망실이든 아니면 일부러 누락시켰든 그것 자체도 범죄고. 거의 특검을 부르는 상황이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제가 좀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 예를 들면 대검에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중앙지검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가 없는데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지침상 이 돈을 쓰려면 지출 결의를 해야 되고 그럼 지출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금을 수령한 사람의 영수증은 남기도록 지침상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그 자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담당자들도 밀봉되어 있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고 그러면 없다면 이제 가능성은 분실했거나 폐기됐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무단 폐기가 됐다면 이건 무단 폐기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언제 누구의 지시로 폐기가 됐느냐. 지금 없는 자료 같은 경우는 그 특수활동비 자료죠. 없는 자료들은 이제 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사실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게 폐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폐기가 됐다면 이제 뭐 불법적인 어떤 무단 폐기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카드 전표를 가령 뭐 일부러 만약에 검찰은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안 보인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뭐60% 이상이 판독 불가라는 건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리고 뭐 저희가 원본 대조를 시켜달라고 해도 원본 대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상당히 고의적으로 이제 이거는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상호나 사용 시간대를 지금부터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종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소송 3년 5개월 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자료 받으려고 수수료도 장당 50원씩 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공개받을 권리는 좀 확정된 권리입니다. 확정된 권리인데, 그 확정된 권리를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든 어쨌든 직권을 남용해서 일부러 이제 자료가 안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는 해당된다고 봐서, 그러면 이미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두 가지의 범죄 행위가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이 기록물 관리법 위반, 무단 폐기하고, 이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이미 있고, 또 사실은 제가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거짓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것처럼 특수활동비 관련된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 아예 없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것도 허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검찰이 낸 서면도 공문서기 때문에 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 과정과 자료 공개 과정에서 이미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한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특별검사를 할 만한 사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일일 가능성이 많고, 또 사실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이제 고발을 할수 있는데 고발을 할 곳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검찰에서 범죄 행위인데 검찰에 고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범검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특별검사 말고 다른 답이 없죠. 공수처, 공수처는 대상이 안 될까요? 공수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작년 11월에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있어요.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뭐 사기 이런 걸 고발했는데, 지금 작년 11월에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고발인 지도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공수처 상태가 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 상태가 이런 사건을 이런 중차대하고 뭐 권력의 핵심이 관련된 거 아닙니까? 수사 대상이 검찰이란 조직인데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저는 공수처가 상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냉정한 뭐 현실인 것 같고요. 지금은 검찰들의 세상인데 공수처가 지금 뭐 공수래 공수거죠. 뭐 지금 무슨 공수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특별검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하면 그 중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또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뭐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이 검찰 조직의 조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예.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이건 특별검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안 되면 특별검사 할 수밖에 없다고 일종의 사법부 쿠데타인데요. 봅니다. 게다가 사법부 판결까지도 무시했으니 말씀대로. 이건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우리가 이제 검찰 자체 뭐 지금 검찰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의 총장 시절, 그리고 중앙지검 시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 시절은 뭐두달 정도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더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초점을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것은 중앙지검장 시절에 자료를 지금 다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분석 중에 있고요. 그 검찰총장 시절의 자료도 어쨌든 제가 두 달치는 있기 두 때문에 달치, 예. 그것도 역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패턴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죠. 뭐 특수활동비든 뭐 업무 추진비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이제 사실은 이제 업무 추진비는 아무래도 기간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쪽 자료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아까 판독 불가라고 말씀드렸지만 60%는 판독 불가지만 40%는 어떻게 지금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특활비 같은 경우도 중앙지검장 시절에선 특활비도 또 자료가 이제 저희 분석에서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검증 작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게 원본 대조를 신청을 했는데 안 보여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업무 추진비 지금 카드 잘안 보이는 거는, 카드 점표가 잘안 보이는 건 지금 업무 왜안 보여줄까요?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원본을 왜안 보여줄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용 시간 왜 지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카드를 쓴 사용 시간을 지웠다는 건 사용 시간이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근데 업무 뭐 의심되는 거는 뭐 새벽에 카드를 긁었다든가. 그러니까 뭐 업무 추진비 우리 집행 지침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다 거기 보면 23시 이후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면 사용 시간을 굳이 지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음식점 상호를 지운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식점 이름을 그러면 굳이 룸사롱. 저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업무 추진비 카드는 사용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는 아닐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음식점 이름 같은 거가 공개되면은 굉장히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사실 굳이 그거를 일일이 그거 가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카드 제표 한 장 한 장 다 상호 가리고 한 시간 가리려면. 검찰청에 복사하는 직원들 아마 그거 가리느라고 아마 엄청 고생했을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분이 없잖아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9년이나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근데 저희 군종실에 내려오는 예산이 코딱지만한 예산이 있어요. 진짜 뭐 1년에 뭐 한 몇십만 원?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이 군종실에 뭐 비품이든 무엇이든 뭐 쓰라고 이제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내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영창입니다, 바로! 그렇죠. 이거는. 바로 영창이에요. 그런데 검사들이 뭐라고 도대체, 공무원밖에 안 되는 놈들이, 검사나 군인이나 공무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9년이나 이거 하는데, 그거 항목 안 맞으면요, 그거 가지고 다시 빠꾸 당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몇십만 원이 뭐야. 진짜 전체 다 합쳐가지고 몇십만 원인데, 거기서 불교도 나눠줘야 되고, 또 카톨릭도 나눠줘야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뭐, 진짜 20, 30만 원이나 쓸려나? 그런 것도 그렇게, 야, 쓸 때마다 이거 긴장하면서, 야, 이거 걸리면 이거 뭐라고 하니까 이거 잘해야 돼. 이러고 썼는데, 도대체 검사들은 뭐라고 진짜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진짜. 개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일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 특검을 부르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대법원 판결까지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와, 엄청난 특권층이에요. 예. 지금 이 정부가 법치, 세상에 오늘 안보 그 전략서에다가 법치를 써놨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 법치를 도와주는 게 안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법치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법을 지금 뭉개고 있는 거잖아요. 뭉갠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참, 저 뭐, 시민단체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뭐, 투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저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본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행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지금 증빙이 하나도 없는 그 특수활동비 액수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계산해 봤더니 74억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아. 74억을 썼는데 단 한 장의 쪽지도 없는 거예요. 아까 지금 목사님께서 몇십만 원 쓰는데도 막 그거 막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요즘 정부가 이야기하는데요. 민간단체 보조금 뭐 50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영수증 10원까지 다 맞아야 되는 거 다 그렇죠. 아실 겁니다. 그런 일 해보신 분들은. 국민 세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74억을 썼는데 한쪽짜리 뭐 쪽지나 메모도 없습니다. 근데도 지금 당당하게 나와요. 자기들이. 아유,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행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대로 법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판결도 명백하게 무시한 거거든요.
법원 판결문을 보면 업무 추진비는 뭐 이런 개인 식별 정보, 뭐 계좌번호나 카드 승인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하고는 다 공개하라. 법원 판결문 돼 있어요. 검사들이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판결문도 읽을 줄 모른다는 거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판결문 읽을 줄 모를 수가 있나요?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법원 판결문은 뭐,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리고 싶은 건 우리는 다 가린다. 이렇게 했으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법을 잘 아는데 법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훼손하는 가장 나쁜 행태죠.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아는데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 안 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검찰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그쪽,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사건 중에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사건들이. 예를 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뭐, 횡령 수사해가지고, 한동훈 뭐, 이 법무부 장관이랑 다 그때 수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속시킨 사람들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은, 쪽지 한 장, 메모 한장 없을 수가 있냐 이거죠. 대통령의 그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자기들은 특활비를 마음대로 썼어. 아니, 쪽지 하나도 안 남겼어요. 동시에 마음대로 똑지 하나도 안 남겨. 수사하면서 왜 생각했을까요? 아, 재수없는, 재수없게 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에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이건 이제 어쨌든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폐기한 거라면, 그 자기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고 있을 때 자기들은 서류를 폐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한 이후에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전후죠. 전후에서 어쨌든 폐기를 한 건데, 도둑질, 본인들은 수사하고 있으면서. 예. 도둑질을 했다고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놈들이 뒤로 돌아서 더큰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예, 이게.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 사건의 판결문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국정원도 증빙은 남깁니다. 증빙은 남기지만 국정원의 특수상 이제 특수한 어떤 업무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일반에 공개는 못하지만 증빙은 남아있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요. 그 증빙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뭐 구속도 시키고 할수 있었던 건데, 검찰은 정말 나쁜 건 이제 어쨌든 자료를 폐기했다면 이거는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국정원 횡령도 나쁜 행위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지금 그렇죠. 자료 자체를 안 남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를 리가 없죠. 지들이 법을 운용한다. 우리는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흥기. 그렇죠. 네. 아,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목사들 마인드인데, 이게 목사나 하는 짓을 이놈들이 했네. 목사님 집에는 목사야 해먹어봤자. 74억을 쓰고 아니, 그게 그러세요? 아니라, 한 장에 안 남기고 그게 그러세요? 아니라, 목사들은 하지 마라 하면서 지들이 뒤돌아서 해먹잖아요. 하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자들이 도둑질을 한다고. 지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공정과 무슨 공정과 상식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에휴. 그 검사 직 자체가 그 라이센스인 거예요. 사기 라이센스. 그러니까요. 에. 아니, 저는 뭐 일반 평검사들은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하고 무관한 평검사들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 특수활동비 자체는 그런 검찰 수뇌부 또 간부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공안 이쪽에서 저는 좀 많이 썼고, 사실 뭐 업무 추진비도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하고 밥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주로 특수공안 이런 쪽하고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이제 형사부, 공판부, 그야말로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은 그 검찰 조직 안에서도 저는 이런 돈으로부터 소외되었을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아마 자료가 공개되면 그런 검사들도 보면은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우리는 그쵸. 뭐 수사하는데 뭐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권력지향적인 검사들, 또 검찰 수뇌부 뭐 간부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흥청망청 돈을 쓰고, 게다가 우리가 열심히 수사해서 이렇게 뭐 이런 공무원들이 잘못하면은 수사해서 잡아놓고 하는데, 정작 이제 이 우리 조직 안에는 그런 어떤
우리 조직 안에 이렇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은 뭐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이렇게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좀 배신감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신감 느끼겠죠. 아니, 변호사님, 그래서 저, 내부 고발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감사원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이. 근데 검찰이나 검찰의 행정직원이라도, 내부 고발이 좀 조금씩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 정성껏 시간하고 업소 이름을 가린 그 직원들은 위법한 지시를 따른 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자기가 뒤집었을까요? 아니, 안 뒤집었으려면 내부 고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검찰 조직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문제 제기도 해보고, 또 검찰 쪽이 해명 자료를 막 언론에 뿌리고, 또 일부 언론들이 그러니까 기사를 쓴 행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검찰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이 사태를,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받고 자신감이 있는 이 있는 상황. 거죠. 네. 예, 여전히. 그래서, 이런 상태면 사실은 말씀하신 내부 제보나 내부 고발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좀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국회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 특히 야당이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어쨌든 여전히 이제 뭐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어.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좀 제가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부 고발도 나오고 하려면 좀더 이제 여론이 들끓고 시민들의 분노가 검찰 조직을 향해야만 좀 내부 제보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라도 계속 떠들고, 이렇게 겁먹지 않고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요새 저 추미애 장관님 그 말을 들어보면은, 전 정권의 청와대가 그 검찰을 무서워한 면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비겁한 자들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한테만, 권위를 세울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찍소리 못할 텐데, 너무 키워졌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우리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영수증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에 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으로 한 끼에 2,400만 원 어디 썼는지 밝혀야 합니다. 뭐 이런 사진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는 안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 이제 영수증이 지금 이게 특수활동비 부분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가 될 거고 상당히 거기에는 이제 거액의 어떤 지출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업무 추진비는 뭐그 정도의 지출은 아니고 많게는 이제 뭐 몇백만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예, 그 정도 지출은 아닙니다. 뭐 몇천만까지는 업무 추진비는 그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일단 특수활동비는 이번 주 목요일날 원본 영수증이 공개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보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영수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거라고 보고 업무 추진비 부분은 어쨌든 지금 아마 일부 이제 저희가 기자회견 때낸 영수증을 보고 이제 아마 이렇게 시민들께서 이렇게 막 어디서 먹었는지 이렇게 아마 음식점도 찾고 그러신다고 맞습니다.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정확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하나 그 그, 자료 저희 자료, 사진이 뉴스타파에서 있어서 사진 자료를 좀 먼저 보고요. 우리 네네. 변호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특활비 사진 아닙니까? 수령증? 네네. 그러니까 출연증 이제 100만 원 정도. 특활비 네, 특활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는 샘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 보여드린 것처럼 뭐 100만 원짜리 수령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인데 뭐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도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없는 게 74억이에요? 아, 74억은 아예 없고 그 축하합니다. 74억은 축하합니다. 아예 없고요. 아예 없고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인 이제 5월, 그러니까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 그러니까 7월 24일까지도 이 수령증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1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는 수령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령증 자체가 없는 상태고요. 그 그게 이제, 수령인 밑에 이름이 있었는데 지워진 그건 겁니까? 지웠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원 판결에서 이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수령인 이름을 지울 수도 있게 이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지운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양식을 보면 딱 느끼시는 것처럼 굉장히 허술하죠. 허술하고. 이게 근데 뭐야? 문제는 그나마 이것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없다라는 게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진짜 내가 군 생활을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 와. 근데 더 충격적인 영수증도 많이 나올 거기 네.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 이제 오늘은 이거 맛보기로 그냥. 집행 내역 확인서 이거는 예. 거기 도장에 보이실 텐데요. 그 도장이 이제 윤석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장에, 상단에 있는 도장에. 위에 그게 이게 이제 기관지 이게 확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제, 예,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도장이 찍혀 있는 집행 내역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행 내역 뒤에 그래도 수령증이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7월 24일까지는 아예 수령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 내역에 해당하는 수령증은 아예 없는 상태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건 이건 집어줬단 소리네요, 그죠? 어떤 뭐 계산을 하거나 항목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비정산 개념이 아니라는 건딱 보시면 아니라는 거죠. 아실 겁니다. 예.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뭐돈 봉투 만찬 할거 있었지만,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돈 봉투에 넣어서 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돈 봉투 만찬 사건이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그냥 돈 봉투에 넣어서 아마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액들이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거 2017년 7월에 서울중앙지검의 집행 내역인데 그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 뒤에 수령증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많다라는 그런 겁니다. 돈을 진짜 물 쓰듯이 썼네요. 야, 이러니 네, 뭐. 흥청망청 썼다고 할수 있죠. 네. 대통령보다 이게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약과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날 기자회견 후에 공개가 되면 아마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거기에 실감이 사진이 있죠. 식별 부가 영수증인데 지금 여러분 예, 식별. 뉴스타파라는 글씨를 보시면 안 돼. 이거는 예, 워터마크니까. 뉴스타파는 그냥 워터마크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번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카드 영수증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6번 영수증, 뭐 5번 영수증. 근데 그 번호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복사를 한 뭐야 거예요. 이게? 이것도 기술이다. 대단하네.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제가 볼 때는 영수증을 햇빛에다가 이렇게 좀 노출을 시킨 것 같아, 일부러. 널어야 돼. 예. 자외선에 널어가지고. 예. 예, 맞아.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60%나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뭐몇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안 보일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이게 안 보이면은 뭐 카드사에서 왜 카드 사용 내역 보내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뭐 그렇네요. 그걸 다 있는데. 보여주든 내역을. 원본 대조를 시켜주든 해야 되는데 원본은 좀더잘 보일 거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 보면 예.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면 다행인데, 아예 없는 게 74억이다. 그렇죠. 아예 뭐 이런 환장하겠네. 수령증이든 영수증 아예 없는 게 74억이나 환장하겠네, 있습니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세금 도둑 잡아야 돼요. 진짜 세금 도둑 잡아라.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제가 뭐 국회 특수활동비도 자료 받아봤고 여러 기관의 자료를 받아봤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국민 세금과 관련된 판결문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고 분석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아마 검찰도 자기들이 쓴 돈이 공개될 거라고는 물론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뭐 예상을 못했을 그랬겠죠. 텐데 아무리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쓰는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렇게 안 할걸요? 뭐 청와대에 있던 분도 자기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예,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안할 겁니다. 예.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리고 말랑말랑한 데는 뭐 아니라고 왜든 아니거든요. 권력기관 하면 뭐 우리가 흔히 권력기관 하면 꼽는 게뭐 대통령실 또뭐뭐 국정원 뭐 국세청 경찰청 이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국세청은 전혀 이렇지 않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도 나름대로 이렇게 증빙은 다 있습니다. 공개를 못할 뿐이지.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래도 기록을 남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아예 통째로 뭐 자료가 없다. 또뭐 이렇게 현금 수령증 같은 것조차도 뭐 없는 게 많다. 이거는 이런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 말고는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체제와 기관을 통틀어서 가장 긴장이 아예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이러면 조직이 아니죠. 그냥 이권 집단 정도 되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네. 윤석열이 왜 요새 카르텔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까? 아마 카르텔을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카르텔이란 말이 돌아오니까. 제가 볼땐 제가 이번에 카르텔이란 말이 자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진짜 이번에 자료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웃고 있게 된거 며칠 지나서 이런 거고요. 제가 이제 그렇죠, 그 그렇죠. 2월 23일 날 자료 받으러 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도저히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는데요. 왜냐면 딱 이렇게 딱 이런 행태를 접하면서 딱 드는 게 이제 말씀하신 카르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뭐 조폭 같은 카르텔이구나. 일종의 조직 보위, 또는 자기 조직 출신의 어떤 그런 권력자를 보위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이런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벌이 높은 조폭이죠. 깡패가 학교 가는 영화가 가끔 있잖아요. 깡패가 학교 간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건 검찰은 대한민국 최악의 저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고생하는 평검사들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로 보면 최악의 어떤 카르텔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기 조직의 문제, 자기 조직 출신의 문제들은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면서 다른 기관, 뭐 민간 단체나 노조까지도 이제 막 그런 어떤 칼을 휘두르는데 정작 자기 조직은 철저하게 자기 조직 출신의 어떤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번에 너무 너무 적나라하게 저도 봐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뭐 분노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좀 차분해져가지고 이제 오늘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 사실 손이 처음에 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료를 제 변호사님 처음에 자료를 건네받을 때그 직원이 이제 그 담당 직원이 줄 거잖아요. 예. 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뭐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뭐 건네주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검찰청도 처음 있는 일이니까 검찰청 청사 안에서 이렇게 이런 자기들이 돈쓴 자료가 나간다는 건뭐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본인들도 처음 있었던 일이었겠죠. 그런데 자료를 주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확인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아예 없는 부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자료가 없는데 이거 폐기 절차 밟아서 합법적으로 폐기한 것인가? 이런 걸 물어봤더니 답을 잘 못했고요. 그리고 또 물어본 건 이제 사모를 담당자, 자료 제공한 담당자는 검사였나요?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실무자? 이거 대검찰청 같은 경우는 운영 지원과가 이 돈을 돈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운영 지원과장 뭐또그 실무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을 때 만난 사람은 이제 운영 지원과장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거기 담당 실무 이제 담당하는 수사관을 만났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물론 긴장도 했겠지만 이제 제가 폐기 절차 밟았냐니까 뭐 폐기 절차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상호를 가린 걸 제가 현장에 가서 발견했거든요. 제가 상호를 가린 걸 가지고 뭐 현장에서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뭐 아니 법원 판결 무시하고 이렇게 이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될수 있는데 당신들 책임질 수 있냐라고 제가 이제 따졌는데 근데 뭐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고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알고 있냐? 이 사실 알고 있냐? 상호를 지었다는 걸 그때는 사용시간 지운 걸못 봤습니다. 못 봤고 현장에 가서 상호를 지운 걸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답을 못하더라고요. 만약 모른다면은 당장 보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적 책임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는 거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본 건 이건 그럼 누가 결정한 것인가? 상호를 지우라는 건 누가 지시한 것인가? 또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추궁을 하니까 이제 그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회의를 거쳐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검찰청 안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어떤 논의된 대로 이제 일종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보를 좀 은폐하고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고 중앙지검에 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중앙지검도 또 같이 상호를 지었길래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뭐 자기들 법원 판결 문제를 했다고 좀 억지를 부려서 이거 혹시 누가 지시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뭐그 말에 대해서는 뭐 지시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이건 지시가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창고에서 복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건가요? 아, 참. 그러니까 뭐 이거는 조직적으로 이제 회의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조직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네요. 해야 되고, 예, 네. 그리고 견책회의를 한 뭐,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때 저는 엊그제 추미애 그 장관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싶었던 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 대한민국 수많은 검사들이 있지만 검사 한 명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검찰총장 한 명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한 명이 명령하면 다 듣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영수증, 지금 최고 존엄에 관한 연수증인데 그걸 누가 운영지원과장이 수사관이 그걸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당연히 예, 용화대에서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 이원석 씨가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했을 거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뻔한 얘기 같고요. 여기 그 굿모닝 충천이라는 데서 그 여기서 아주 참늘 용감하게 그 기사를 잘 쓰는데 뉴스타파에서 이렇게 자료를 올린 거를 19년 9월 25일 한 음식점 전화번호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했더니 이제 강남에 있는 뭐 필경제라고 하는 음식점이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해보니까 그 1인당 6만 몇천 원짜리도 있고 1인당 27만 원짜리도 있고 예, 그런 음식을 1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 10명이 먹었다는 건데 19년 9월 25일이 조국 장관 가지고 이제 계속 쑤셔댈 때입니다. 예, 조국 장관 쑤셔대면서 자기들은 여기 와서 이제 밥 먹고 그랬던 거죠.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수고했으니까 밥 먹여줘야지.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자료가 공개되면 드러나겠지만, 이제 지금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거죠. 이렇게. 잠깐 이렇게 비친 걸 가지고도 막 찾아내시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고위 검사들이죠. 그러니까 검찰 지도부나 고위 검사들이 상당히 국민 세금으로 뭐, 비싼 밥을 먹고 다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뭐, 어쨌든, 공개를 안 하려고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요번에 공개된 거는 이제 2019년 9월까지면 그 이후 것들도 공개가 됐을 때는 또 다른 또, 아마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좀 험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당히 진전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검찰이 의도하는 것처럼 중간에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상을 파헤쳐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충청 같은 그런 다른 언론들도 아마 자료가 공개되면 또 추가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부분이 많을 거기 때문에 사실 16,700쪽의 자료를 검증한다는 게 짧은 시간 내에 지금 그렇죠. 시민단체들하고 뉴스타파가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 아주 이제 일부의 검증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료 자체가 이제 워낙 원자료를 받았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해독하고 정리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해독하고 정리하는 작업만 오래 걸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앞으로 공개가 되면 아마 정말 그 시민들이나 많은 언론들 이런 좀 그래도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들이 좀 해야 될 작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그 초심님이랑 낮에 방송을 같이 했는데, 초심님께서 또 그때 공개 안 하면 공개하게 하라고 단식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똑바로 공개해라라고 단식을 또 하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뭐 교감이 있었나 봐요. 같이 무슨 단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검찰청 앞에서. 그럼 저한테 또 같이 하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응? 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 거냐? 이게 지금 단식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아니, 하 변호사님한테 허락을 맡으래, 저한테. 아, 네. 저
이제 지금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특별검사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야말로 정말, 이런, 좀 국기문란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뭐 국민 세금 74억 썼는데, 뭐 메모 하나 없다, 쪽지 하나 없다, 이런 건좀 국기문란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뭐 그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특별검사 도입 같은 거는 아마 굉장히 많은 어떤, 분들의 이제 노력이 있어야만 그래도 저는 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저항도 굉장히 강할 거 아닙니까? 검찰이란 조직이 뭐 엄청나게 저항할 텐데 자기 조직, 자기들이 쓴 돈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검찰청 앞에 가서 아무리 해봐야 뭐 검찰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렇죠. 어쨌든 검찰이란 조직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좀 바로잡으려면 검찰이 아니라 그러면 민주당 앞에 가서 해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민주당 민주당, 똑바로 하고. 한다면 민주당. 그리고 당연히 시민들의. 민주당이 될것 같네요. 네. 사실은 좀 우려되는 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이제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뭐, 언론사의 법조 출입 기자들은 다 이제 뭐 그렇죠. 검찰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통제 아래에 자기들이 있고. 계속 하고 있고 또뭐 사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제 검찰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야당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야당이 발 벗고 나서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또 걱정되는 건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어서 정말 이제 이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계속 유심히 이제 언론들의 보도를 보는데요. 의외로 열심히 보도하는 언론은 열심히 보도하지만 아예 기사 한줄안 쓰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느 신문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걸 보더라도 이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진상 규명이나 맞습니다. 이 책임 묻는 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언론들이 거의 그 자발적인 통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것것만이 아니고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고속도로를 장모님 땅으로 종점을 바꿔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문제라든지 돈이 천억이나 더 들어가는데 그거 국토부가 먼저 오달을 줬다는 것이고 그런데 뭐 들통나니까 아유 뭐 아니라고 그렇게 그거 잡아떼고 또뭐그 국정조사에서 질문을 하니까 뭐 아예 아직도 그뭐 국토부 장관이라는 인간은 아직 결정난 거 아니라고 그런 식이고 이게 지금 그걸 포함해서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뭐 이제 대선을 치렀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가장 공정하지 않고 가장 상식에서 멀어져 있는 인간이 그것을 꺼낸 것 때문에 저는 그게 자기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떠들어줘야 되는 건데, 언론이 지금 뭐다 입을 다물고 있고, 물론 뭐 우리가 독재정권 시대에도 언론들이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뭐그이 프린트물 찍어가지고 날리고 이렇게 했던 시절인데, 지금 또 우리 시민들이 언론 역할을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먹히는 사안이거든요. 정파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공개해 주시고 하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 좀잘 널리 전파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그 특검으로 가져가는 것이 소관 상임위가 있습니까? 법사위가 합니까? 그 담당. 예. 뭐 법사위지만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뭐 이렇게 저뭐 이렇게 범국회적으로 해야 예 그렇죠. 범야뭐 이렇게 야당 전체가 만약에 법안 발의를 하거나 하면 돼요. 법사위도 뭐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은 저 김도우빈이 뭘 하겠어요? 이게 이제 야 3당입니까? 4당입니까? 그 야당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죠. 예전에 그 2002년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그 이회창과 노무현 남성현 이 마이크 두좀 잡고 해주세요.
이회창과 노무현이 2000년도에 붙었을 때 이회창의 그 아들 병역 비리와 관련된 병적 기록부가 오마이뉴스에 올라와서 그 시민들이 그거 보고 막 찾아내고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엄청 영향을 준 건데, 저는 그러게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사안은 무슨 아유 뭐 쟤네들은 원래 뭐 윤석열 싫어하는 집단이니까 그런 말을 하지라고 그냥 뭉갤 수 없는 사안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시민들의 마음을 파고들면 윤석열을 조기에 끝장내는데 이게 아주 가장 큰 저기 공정, 활용되지 않을까. 예, 네, 저는 그런 생각도 공정하다며, 듭니다. 공정해서 지금 시민단체 때려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시민단체도 그냥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그 사회단체들은 국가 보조금 안 받아요, 거의. 근데 지금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들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놓고는 지들은 이렇게 74억을 세상에, 나는 70, 저는 74억이 이렇게 좀 영수증 없고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와, 이 영수증을 영수증이라고 내는 것도 개판인데 세상에. 74억 자체가 아예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이건 집으로 가져갔는지, 집 마누라한테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그러게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후임들이지 않습니까? 후임이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때예그쓴 돈이라고 해도 후임들이 와서 그거를 모를 수가 있는가? 만약에 이제 없어졌다면, 폐기됐다면,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좀 끝까지 한번 진상을 규명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본인이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지출 내역 확인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뒤에 수령증은 없다는 말이죠. 그럼 그걸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우리가 현금을 받아가면 현금 최소한 받아간 사람이 수령증이라도 쓰는 건데 그것도 없다면 근데 도장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본인 도장이 찍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도장 찍었는데 왜 수령증이 없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금액만 하더라도 한 4천만 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로서는 그 총력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돈 받아간 사람들이 다 공범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하나가 아니라 지금 검찰 조직에 굉장히 뿌리 깊은 병폐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해요, 아주. 활극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예산 감시 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영수증은 힘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걸 가려도 영수증을 보는 순간에 그 영수증을 통해서 아까 뭐 네티즌들도 막 찾아내시고 이런 게 있듯이 그 영수증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수증의 힘 때문에 저는 아마 이 검찰 조직이 본인들이 지금은 뭐 어떻게든 이 사태를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민들이 영수증을 봤을 때 받는 느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워낙 돈을 많이 낭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약간 감각이 무뎌져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 시민들은 아마 공개되는 영수증, 그러니까 공개되는 자료들을 보면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거고, 본인이 심지어 민간 기업에서도 돈은 절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민간 기업을 떠나가지고, 뭐, 공공기관, 민간 기업, 어떤 조직에서도 조직이라면,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런 어떤 서민들이 공조의 뭐, 힘을 좀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서민들이 불과 2천만 원의 압박을 느껴서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수십억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청년들은 몇백만 원이에요. 몇백만 원 몇백만 원인데. 그 그러니까 사채 뭐, 때문에. 웬만한 노동자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 쓰고 가져가는 그런 거니까요. 뭐, 그게 뭐,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자체도 없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게 74억이 있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일인 거죠. 이런 집단이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30만 원 그거 에이, 7만 공동 6천 행위에 원. 7만 아 7만 큰일 났다 30만 원이라고. 7만 6천 원 예. 7만 6천 원 그래서 그걸 제가 그랬잖아요. 가지고 제가 그때 촛불 집회에서 7만 6천 원 내가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 내가 그거 그냥 가지고 그때 압수수색을 뭐, 몇십 군데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나 자기에게 잘못 쓰인 거죠. 예.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몸담고 있던 조직은 전혀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때 그때가 이제 8월에 다시 영수증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그 영수증을 잘 공개를 하면 윤 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인들은 회사에서 공금을 어떻게 쓰는 게 그냥 생활화돼 있잖아요. 그럼 아마 그 영수증을 보면 기가 찰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냥 뭐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지금 사회 현안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그 영수증을 보면, 예. 야, 이게 말이 돼? 이럴 것 같아. 네. 그, 뭐, 그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두 달치만 보셔도 다 아실 그렇습니까? 겁니다. 네. 뭐, 보시면 알 겁니다. 두 달치만 보셔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다 나오는 거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 날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공개할 텐데, 공개되는 자료들 많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뭐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뭐 저나 시민단체들, 뉴스타파들은, 타파 뭐 이런 언론들 끝까지 갈 텐데, 최대한 좀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저도 이제 여기, 어쨌든 이렇게 검찰이라는 거대 조직하고 싸우는 게 쉽진 않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뭐 대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아예 그냥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쓰는 파란 박스 들고 가서 들고 나왔거든요, 자료를. 어쨌든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인 뭐 일종의 말이 필요 없는 어떤 액션을 한 건데, 사실은 검찰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 밑에 있어야 되는 조직인데 지금 예, 국민들 위에 그렇죠. 군림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좀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변호사님 이번 하신 거는 일종의 그 굉장히 큰 뿌리를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 이상 검찰이 전과 같을 수는 도저히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특활비를 쓰고 있을까? 있겠죠. 네, 어디서 카드를 긁고 있거나 아니면 또 100만 원이라고 대충 메모장 써가지고 나눠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생각도 드는데요. 윤석열이 그렇게 써 버릇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런 돈을 만들어서 야, 좀, 그, 몇백억, 몇천, 만들어 놔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별짓을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뭐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뉴스타파랑 시민단체들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아마 1심 판결이 올해 안에 날 텐데,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저희가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감시라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좀 그런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될 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한번 이렇게 돈을 잘못 쓴 사람은 다음에도 잘못 쓸 가능성이 있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소송을 여러 건 하고 있습니다. 뭐, 그, 4월 9일 해운대 횟집 회식비도 지금 공개를 안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지금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최대한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공개될 수 있는 자료들은 최대한 공개를 시키는 게, 예,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참 우리 제가 할수 변호사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예, 예. 변호사님 이렇게 고생하고 애써 주시는데 아까 우리 그 잼블리 님께서 세금 도둑 잡아라 후원 계좌를 찾았는데 안 보인다고 아, 그 예. 꼭 저희, 여쭤봐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가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블로그 그냥, 예. 포털이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검색해서 네. 들어가시면, 예, 저기, 계좌도 있습니다. 저희도 뭐, 정부 보조금을 안 받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민간단체 보조금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단체는 아예 보조금을 안 받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저런 걸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있습니다. 금방 찾네요. 세보자 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찾았습니다. 예, 우리 그 저기
지금 그 시청자 중에 장동헌 님이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의 표현도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네, 이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시운동의 쾌거라고 볼수 있고, 이제 그대로 갈 방법은 없죠. 당연히 없고. 이거 특검 다음에는 공개 제도도 좀더 보완을 해서 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아니, 누가 그렇습니다. 50원씩 복사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제 한심한 게 너무 많아서 잔일은 생각이 안 나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카피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공개법 개정 운동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책임 물을 건 책임 묻고, 법제도를 좀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뭐될것 같습니다. 수사 기밀이라면 그 사안 끝난 다음에 자동 공개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뭐 기밀하는데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돈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거 봤을 때. 그래서 뭐 수사 기밀이라는 주장도 사실은 뭐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사실 저는 그 주장도 뭐 상당히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정말 수사에 필요한 돈이라면 카드로 쓸수 있지 않습니까? 뭐 수사관들이 밥 먹거나 출장비 쓰는 거, 요즘에 뭐 카드 안 되는 데가 없는데, 뭐 그런 카드를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돼 있을 텐데, 지금 나온 걸 보면 뭐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돈을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캡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방송 중이라 그런지 잘안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세금 도둑 잡아라 검색하시면, 제목이 세금 도둑 잡아라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블로그가 보입니다. 첫 줄에.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첫 화면에서 쭉 스크롤해서 내리시면, 거기 은행 계좌가 보입니다. 거기 후원 계좌 그렇게 찾으셔서, 예, 보여주셔도, 그 후원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변호사님,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앞으로 네. 스케줄이 목요일 날 기자회견 하시고, 예. 또 이제 8월에 검찰총장 시절에 대한 자료 정보용 구청구에서 그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예.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서로 첨예하게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긴 나올 텐데 정확한 시점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확실한 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검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자료는 이제 원자료가 공개가 되고 분석 결과도 발표가 된다. 그거는 이제 좀 확정된 일정이고, 검찰에서 이제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계속 받을 텐데, 그 받는 시점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정말, 이거는 우리 윤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못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지난번 우리 변호사님하고 제가 방송할 때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윤석열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 중요한 네. 이 고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 지금, 우리 매니저 성환이, 계좌번호 올려줬습니다. 신한은행 100-032-502694 세금 도둑 잡아라. 네, 이쪽으로 후원 계좌 지금 댓글 올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서울의 소리 댓글 가서도 서울의 소리도 댓글 올려주세요. 예, 그래 올려주셨으니까 우리 시민분들, 정말 너무 필요한 일,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네,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제가 초심님한테 다시 이야기할게요. 단식을 하시려면은 민주당 가서 하시라고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인데 민주당은 진짜 이런 걸안 하면 뭘 해야 되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제 19년 조국 장관 임명할 때부터 이후가 연성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헌법적 권한을 안에서 대통령이 할수 있는 모든 거를 동원한다면, 이 특활비도 공개하라고 해서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뭐랄까요? 공격이랄까요?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 속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네, 뭐그 얘기를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네네. 오늘 실은 이제 갑자기 제가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인가 연락 드려가지고, 근데 변호사님께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또 이렇게 좀 어떻게든 알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지금은 뭐 진짜 그렇습니다.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분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고, 예, 또 다음 소식이 있으면 변호사님 또 다시 모셔서 또 말씀을 더 듣고 또 힘내시도록 저희들이 시민분들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닙니다. 예. 아유, 저희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 너무 귀한 일, 너무 중요한 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상황이 또 전개되면 또한번 나오셔서 예, 또 공유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네. 예, 그렇게 어떻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